네, 13시 37분 현재 네, 최악의 경쟁률입니다. 네. 아까 전에 12시에 올려드렸을 때보다 뭐 예상 균동수량은 0.1주 정도 줄었고요. 그러면 1시간 반 이후 3시, 4시 되면은 뭐 0.15주 정도 균등이 될것 같고요. 네, 0.15주 내외고요. 네, 최악 하면은 어제와 비슷한 네, 플레이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. 최근에 비례수량도 네 이거 좀 줄겠죠. 금액은 지금 한 9천억 정도 들어왔고요. 네 그렇게 뭐 네, 인기 있는 수준은 아니죠 사실 이 정도면은 네. 너무 배정이 적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비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요. 그러다 보니까는 네그 청약 증거금이 많이 안 올라오죠. 이 청약 수량이 많다 그러면 금액이 쫙쫙 올라올 텐데 뭐 1조 안네 초반에서 공모가 끝날 것 같고요. 네. 한컴 라이프케어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안 나오죠. 63이죠, 지금. 네, 뭐, 최종 경쟁률은 뭐, 100 언저리에서 끝날까요? 네,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. 균등은 한 8주, 아까 전보다 한 2.5주 줄었으니까, 네, 한 3주에서 4주 준다 그러면은, 네, 8주 내외로 최종 균등이 배정이 될것 같고요. 수량은, 청약 수량은 아까 3만 주였는데 15,000주로 줄였습니다. 굳이 마이너스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네, 한다 그러면은, 이렇게 배정을 한다 그러면은, 한 계좌. 풀청약 해가지고 네 균등 수량까지 받는다 그러면 대략 한 130주 최종적으로는 한 100주 내에 받겠죠. 네 그럼 뭐 100만 원 정도 내라 그러면은 네 100만 원 내외라 그러면은 뭐 리스크 감안해서 네 한번 네 노려볼 수도 있는 네 경쟁률이 너무 낮아요. 그러니까는 네 사실 뭐 500대 1 방향률이 500대 1 이하면은 네 조금은 불안하죠. 네. 네, 좀 이따가 3시에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뭐, 딥노이드는 다 균등을 하면 될것 같고요. 한컴은 뭐, 보시고,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단순한 그냥 제조 IT나 뭐, 이런 업종이 아니라, 바이오나 이런 게 아니다, 뭐,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조금 있긴 하죠.